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같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던 이준호 씨의 빚을 대신 갚아줘서 화제입니다. 이 씨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. 박소영 기자입니다.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했던 가수 이준호 씨의 채무 1억 6,5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이 씨는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채무 변제로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. 양 대표는 지난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이 씨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. 이 씨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. 쪽 법무법인에서 직접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합의 과정 이런 거 다 확인하셨고 탄원서까지도 준비해 오셔가지고.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. 이준호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나게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덕분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. 이 씨는 현재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